좋은 날.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요. 네. 자, 가을 분위기 오늘 어떻나요? 네. 자, 노래로 같이 갈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낮은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며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어머, 저쪽에도 가을. 어머, 저쪽에도 가을이네요. 자, 어느새 이렇게 또 완연한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럽고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 걸으며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노래로 힐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아무튼 뭐, 완연한 가을이 왔죠. 네. 이 아름다운 자연의 색이 변하는 요즘, 어머, 뭐, 우리 노래에도, 네. 아무튼 이 가을이 담긴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변하는 요즘,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어머, 이렇게 살면 되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이런 감정들이 이 가을의 노래를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가을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좀 심쿵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9월을 닮은 노래, 또 우리 9월에 초대하고 싶은 이 가수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어머, 어떤 분들일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행복한 노래로 세상을 만드는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요, 뮤지컬 공연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우, 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박지연 씨와 최성아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래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무대로 다 같이 출발! 저 감독님 이상한데? 날 바라보는 눈이? 나한테 반했나? 너무나 뻔한 상황. 작업을 걸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 나한테 꽂힌 거지. 이거 착숙스럽네. 한 놈이 도망가니 한 놈이 찾아왔어. 정말? 자, 이제 곧 해봐. 저 한 잔 마실까요? 쉬는 날 우리 만나 야외로 드라이브 오빠 달려. 자, 이제 고백해봐. 그만 좀 뜸들이고. 생긴 건 별로지만 불쌍히 만나줄게. 감독님, 제 연락처 드려요? 아니야? 혹시나 착각했나? 혹시나 오버했나? 괜시리 들떴나봐. 이거 참 민망하네. 자, 이제 고백해봐. 제명함 드릴게요. 변할 때 연락 한번 해주길 바래요. 자, 이제 고백해봐. 그만 좀 뜸들이고. 생긴 건 별로지.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풍두치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난 결코 밖을 보지 않아.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순 없어. 왕단 성벽 넘어 세상 꿈꾸어 그것이 사랑. 광은 별이 떠
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저희들은요 뿌리 공원 안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정말 그 작고도 아름다운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와, 가을을 좀 담을 수 있는 노래, 자 분위기, 네 정말 괜찮은 날.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만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송송송 센터. 센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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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유후. 제가요, 정말 그 가을에 초대하고 싶은 예, 두 분을 이렇게 모셔오겠다고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시길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톡톡 튀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 네, 자 가깝게 하기에도 조금 멀고 좀 먼 듯하지만 또 가깝게 있는 그런 노래들과 그런 삶을 무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고 즐겁게 짜릿하게 온 국민 재미찾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네. 지금 열심히 소극장에서 네.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박지현. 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뮤지컬을 심리와 결합한 뮤지컬 테라피를 열심히 활동하고 와. 대전 시민분들에게 많은 뮤지컬을 전수하고 네. 또 같이 시민들에게 뮤지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네. 대전 시민 뮤지컬단 단장 와. 최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단장님 최성화 단장님까지 네.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서울에 메노포즈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는데 아우 뭐 입을 딱 벌리고 봤거든요. 와. 근데 오늘은 입도 벌리고 숨도 안 쉬고 세상에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 뭐 가요는 정말 3분 안에 짧은 곡을 한 곡을 부르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진땀이 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 뮤지컬은 있잖아요 정말 한 곡이 몇 분 가요? 그랬더니 뭐 한 5분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뮤지컬은 보통 우리 단장님 뮤지컬 한 곡이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가나요? 사실 이제 뮤지컬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소극장 뮤지컬도 있고 대극장 뮤지컬이 네. 있는데 네. 보통 대극장 같은 경우는 2시간이 넘어가는 대극장에는 뮤지컬이 훨씬 2시간. 많아요. 그렇죠. 소극장에는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의 뮤지컬인데 네네. 한 뮤지컬 안에서도 뭐 메노포즈 보셨겠지만 네네. 뮤지컬 넘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정말 많고 네. 또 어떤 네. 곡은 그냥 노래로만 쭉 연결되는 네네. 계속 대사도 노래 모든 게 노래인 네. 뮤지컬도 있고 네. 클래시컬한 뮤지컬들은요. 그래서 엄청 노래가 많은 매력이 많은 것이 뮤지컬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와 이 몸사위와 맞습니다. 이 표정 맞습니다. 네.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예,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뮤지컬 배우이자 우리 가수인 네 우리 저기 배우님 네 우리 박지현 배우님은 아니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저는 네. 솔직히 전공자도 아니고요. 전공자가 아니에요? 네. 사실 진짜 너무 진짜요? 너무 놀라요. 네, 사실 이렇게 아니,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승진을 앞두고 네. 네, 때려치고 네, 서른이 넘어서 네. 뒤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냥 맹땅에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딘가는 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움의 시간 얼마나 공들였을까요? 공연을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사실 네? 공연을 하고 만들면서 공연을 하면서요? 네, 이게 네. 처음에 이제 조그만하게 극단에 들어가서 네네. 거의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 청소도 하고 예, 이게 서른 넘어서 이제 청소 막내처럼 네. 청소도 하고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올라가자마자 크게 또 공연 준비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달 반 넘게 또 재활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해서 네네.
뭐 짧기면 짧지만 되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안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한 30대 중반부터 다시 차근차근 바닥부터 해가지고 네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네. 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예, 그죠. 한 5년 정도 지금 이제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어떤 뭐 외부 공연들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창작 공연 스스로 만들고 네네. 모노 공연 만들고 네. 그래서 가깝게 좀 관객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게 야생처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뮤지컬 멋있다. 박지영 가수님은 타고났나 봐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진짜. 멋있습니다. 네. 아까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리허설 네. 할 때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아주 눈을 마주치면서 아주 극찬을 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네. 정말. 아, 네. 아니 우리 대전 시장님 보고 계실라나? 보고 계세요. 아니, 정말 이런 꽃나무들을 조금 키워서 맞습니다. 그, 정말 그 네. 대전의 뮤지컬. 맞습니다. 네, 좀 이런 무대들을 좀 크게 키워서 네 우리 뭐 대전을 좀 알리는 그런 네 자리가 좀 있었으면 아쉬워요. 좋겠다. 아쉬워요. 네. 단장님 같이 또 네. 많이 활동도도 하시고 네. 많은 네. 분들 가르쳐주시고 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이 네. 연극보다도 조금은 네. 더 다가가기가 훨씬 좀 멀어요. 아, 좋은데 잘 네. 가깝게 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연극은 그래도 이렇게 소극장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 네. 뮤지컬은 소극장에서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수업도 하시잖아요. 그럼요. 수업도 하시면서 계속 알리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하, 되게 네네. 존경스러워요. 대단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단장님은 전공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아, 유학도 네, 그러면서 다녀오시고. 이렇게 그 아이고, 탄탄대로 그 코스를 밟아가지고 아, 저는 네네.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엘리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대전 시민대학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에게 네네. 이렇게 티칭을 하고 있지만 그 성인분들이 뮤지컬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네네.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공연을 하시는데 네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딱 직장분들 일반인분들 가르쳐 계시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온 국민 재미찾기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온 재밌게 국민 재미찾기 프로젝트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네. 관객들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네네. 이제 테마별로 콘서트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무료로 와. 교육을 네네.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뮤지컬 이렇게 노래도 좋아하시고 연기도 네네.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식들 키워내느라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예 뭐 어차피 조금 남는 시간에 열심히 나 연습할 겸 가르쳐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제 일반인 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단장님은 이렇게 티칭할 때 말이에요. 네. 이게 뭐 뮤지컬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단조로운 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나 굉장히 궁금해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나도 뮤지컬 한번 배워봐야지. 네, 이렇게 오시면 이제 어떻게 처음에 오시면 가르쳐주세요. 네. 사실 네. 뮤지컬은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재즈적인 장르, 클래식적인 장르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런 그 뭐랄까요? 국악적인 그런 장르.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서 네, 네. 그거에 뉘앙스에 맞게 소리를 내주고 또 그 뉘앙스에 맞게 뮤지컬 넘버를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런데 또 어떤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아니,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초보자예요. 저 뮤지컬 네.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강생으로 왔는데 네. 아니 궁금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아는 네네. 우리 맘마미아에 있는 네네. 곡을 한번 가보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네. 외국 팝들 같은 경우는 2-4 네. 박자로 간단 말이에요. 2-4라는 거는 1, 2, 3, 4 2하고 4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아, 같이 한번 네. 해볼까요? 시작 1, 2, 3, 4 요 리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보는 거죠. 리듬을 몸으로 먼저 익히는 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 리듬을 같이 합니다. 말. 그러면 신나게 춤춰봐.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아, 가사를 말로 리듬을 맞추는 거죠. 가사를 말로 리듬을 맞춘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나게 에 춤춰봐. 아, 되겠다 되겠다. 아, 인생은 멋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말리듬을 하다가 네. 음정을 맞춰서 신나게 엔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후 기억해 엔 너무 멋진 최고의 댄싱 퀸.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는 거죠. 어머 단장님 네. 멋있어요. 아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이 다이렉터 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네, you can do it.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이 즈음에서 우리 맘마미아 두 분이 한번 잠깐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머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지금으로? 네, 조금이라. 와 지금으로? 아이고, 와. 네네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남자도 괜찮아 아름다운 밤이 있으니 어떤 음악이라도 나를 괜찮아 기회를 줄 수 있어. 기회가 생기면 넌 멋진 댄싱 퀸 아니 두 분이서 뭐 같이 공연을 하거나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친밀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즉석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런데 정말 아유. 친구 같아. 오랜 친구처럼 이렇게 척척 맞네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장르도 같다고는 하지만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실력이 감사합니다. 없으면 이렇게 두 분이서 즉석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 정말 두 분 박수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맘마미아 속에 나오는 지금 댄싱 퀸. 네, 댄싱 퀸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맘마미아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안에 노래가 몇 곡이나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몇 지금 곡? 그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은 네. 아바 아시죠? 네, 네. 아바의 그 네. 넘버들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익숙한 음악들이 맘마미아 안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네. 뮤지컬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맘마미아 같이 네? 좋은 뮤지컬이 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럼요. 생동감 있고. 그렇죠. 많이 익숙하고 네. 그래서 어딘가 그렇죠. 들어본 팝송 같은 게 나오니까 아하.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또 시청자분이 주신 또 사연이 제 손에 들어와 있거든요. 궁금해요.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입니다. 네,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인데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자,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모두들 말하죠. 어머어머, 어느 순간 눈과 마음에 훅 들어오는 타이밍. 어머어머어머, 이게 저에게 달달하다. 네, 있답니다. 평소 직장 동료로 지내온 사람이 있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인사와 업무 이야기만 나누었는데요. 어머, 이번에 같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답니다. 둘이? 둘이요? 네. 프로젝트를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아, 나 못 살아. 어머, 좋겠다. 네, 설레.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됐답니다. 남에게 잘 부탁하지 못하는 제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선가 누군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남자가 나타나거든요. 너무 멋지다. 어머, 세상에. 네,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눈치껏 알아서 척척 해준답니다. 좋겠다. 반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혼자 하던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니 금방 일을 끝내는 이런 효율적인 이런 시간들, 일들. 어머,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머, 그러겠다, 그죠? 네. 부럽다. 부러워. 네. 자, 그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싫지 않더라고요. 즐기고 있어. 지금 즐기고 있어. 이제. 맞아요.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진도가 나가나요? 그럼요. 지금 썩 타면서 뭔가 느끼네. 아우, 좋겠다. 네. 어디선가 기다리 아저씨처럼 나타나 도와주길 바라는 제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티 날까봐 고개만 푹 숙이고 작업만 하는 날도 있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자,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혹시 거절당할까봐 서먹서먹해질까봐 두렵기도 한답니다. 자,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서 커피 한잔 사겠다는 핑계대면서 한번 말을 슬쩍 해보고 싶은데, 저의 짝사랑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짝사랑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도와주잖아 열심히. 네. 또 썸 아니야? 커피. 네. 가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이거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네네.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를 추구하잖아요. 요즘 사람 그쵸. 커피 한 잔. 딱이에요 이거는. 네. 프로젝트는. 네. 신이 준 기회라고. 네. 생각합니다. 기회입니다. 네.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짝사랑은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대시했다가 아니면 바꾸면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럼 안 돼도 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아무 상관없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짝사랑 많이 만들면 좋겠다. 설레고 너무 좋아. 진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다음. 아니면 다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네. 때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분도 네. 지금 약간 이렇게 네. 챙겨주고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싫지 않은 싫지 거예요. 않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럴 네. 때 네. 살짝 또 이렇게 다가가면 그때서 서로가 이제 마음이 알콩달콩 말랑말랑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진다고. 네. 그럼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커피가 그래요. 포인트다. 커피 사줘야겠다. 그래, 사줘야죠. 나 오늘 커피 꼭 사주세요. 그러면 이 사연을 주신 분의 노래를 제가 우리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 짝사랑. 예. 자, 마음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내세요. 힘내세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야, 사랑인가 봐.
헤이친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 생각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별은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유후. 아, 너무 좋다. 설레인다. 그래요?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 봐. 그때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 생각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야 사랑했나봐. 그때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 생각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때 가슴 속에 꽂히지 않는 별이 될래요. 와! 아, 저도 빨리 다시 짝사랑하고 싶네요. 진짜 사랑하고 싶잖아요. 설레요. 아, 설레요.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뮤지컬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반장님하고 그냥 취임새를 너무 잘 넣어주셔가지고 느낌 알죠? 아니, 그럼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유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같이 취임새 넣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참 좋죠?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예, 아니에요. 저는 뭐 늘 노래에는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데. 아니, 진짜 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멋있어요, 네. 선생님. 아잉. 아잉. 아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어지고 이러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뮤지컬 가수 우리 우리 박재원 가수님하고요. 우리 단장님 최성한 단장님에게 제가 지금 조금씩 배우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배우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많이 배웁니다. 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이 시청자분이 주신 이 사연에 이 짝사랑에 어울릴 노래를 이번에는 우리 네 박지연 가수님이 네, 이걸 어떻게 뮤지컬 노래를 좀 불러주실 차례가 됐는데요. 네. 고민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이 짝사랑 내가 봤을 때 여기요 여기 봤을 때는요 네네. 용기를 내야 돼요. 맞아.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안 해봤던 네. 걸 해봐야 돼. 아하. 맞습니다. 그냥 주저주저 하고 네. 막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네. 그 남자가 저 여자한테도 저런 느낌이 반전의, 있었어? 반전의 느낌. 반전 매력. 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아주 그냥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이럴 때 그런 반전 매력 오케이. 아주 유혹을 하라고 네? 뮤지컬 시카고에 네. 어머! 오! All that jazz. 어머! 와우! 오케이. 오케이. 네. 이 남자가 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못 보겠는데요? 안만 하면 그건 남자도 아니야. 맞아. 남자도 아니야. 그치요, 이거 끝. 무조건 네. 이렇게 짝사랑 그녀분 네. 용기를 내서 유혹하세요. 알겠죠? 자, 큐! 뛰러 갑니다. 갑니다.
Come on baby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stocking 벗고서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shoes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브루스 불겠지 And all that jazz 껴안고 밤새워 춤추자 걱정하지 마 진통 재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즐기고 놀아봐 And all that Yeah. 오, 얼굴이 찌들었다 오늘의 고민은 지나가는 개한테 쳐버려 스트레스가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데 스트레스는 내일도 밀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같이 네 섹시 장난 아니죠 와후 와, 아니 넘어갈 것 같아요 어제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당연하죠 안 되면 그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남자가 아니지 아니 우리 네. 박지영 가수님 저 눈빛 좀 보세요 장난 아니죠 아우 네 아우 정말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네 미쳤다고 할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네 오케이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관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또 그렇다고 또 뮤지컬처럼 훌륭한 또 이 음향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방송하는 정도의 음향인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멋지게 에너지 근사하게 그렇죠? 에너지죠 섹시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아, 섹시하게. 너무 멋져요 오케이. 아니 전 궁금해요 뮤지컬에서 혹시 뮤지컬은 오디션이 없나요? 무조건 아, 오디션이죠. 무조건 오디션. 아, 무조건 1차, 네. 2차, 3차까지 맞아요. 오디션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아, 네. 네. 오디션이 뮤지컬에서 왔네요. 요즘 뭐 가요계에서 오디션 뭐 이쪽 저쪽에서 난리잖아요. 아, 맞아요. 아, 오디션으로 그래요? 다 봅니다.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 연기, 그래요? 춤, 노래 이거를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봅니다. 뭐 이를테면 뭐 뮤지컬에서 상, 대상. 네. 대상? 대상. 네. 이렇게 뭐 1등. 네. 대한민국의 뮤지컬에서 네 뮤지컬 뭐 대왕 뭐 아. 이런 건 없나요? 아니 우리 뮤지컬 어워즈 나가면 1등 하시고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유혹으로 어후. 1등 할까요? 멋져요. 오케이. 가능할 것 가야겠네. 같습니다. 진짜 네. 에너지가 가야겠습니다. 정말 네. 너무 멋지셔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희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 아우, 너무 좋은데 아니, 객석에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면 또 얼마나 저 에너지가 조명, 네, 더 많이 나올까요? 조명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아, 원래는 의상에. 의상 아, 오늘 원래 이게 불, 거의 이 노래가 네, 네.
사실 네. 홀딱 벗고 나와요. 맞아요. 거의, 네, 이게... 거의 홀딱 벗고 나옵니다. 이렇게 막 아, 남자분들 네. 막 몸매 네. 좋은 분, 여자분들 아. 해서 거의 블랙으로 해서 맞아요. 시스루, 시스루, 시스루 막 시스루. 이걸로 아. 해서 엄청 네, 네 그래요. 완전 거의 비키니 같은 아. 느낌의 옷을 입고. 최성아 단장님은 이보 보신 것 같은데. 아, 네, 이보 아, 봤죠. 와, 충분합니다. 아, 이보 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가슴을 모으고 아. 아주 그냥 힘껏 배에 힘을 딱 주고 네, 그렇게 아, 막 이렇게 섹시하게 진짜. 그래요? 그럼요. 나중에 한번 우리 야. 같이 진짜 옷 입고 한번 할까요? 어, 어머나 남성 관객들 다 쓰러지겠는데? 아, 오늘 감독님들 네, 못해 네. 아, 너무 침 흘리면 안 돼요. 아우 네. 아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정말 괜찮은 방송 하고 있구만. 네. 상상하고 계신가 보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최성아 단장님은 또 우리 시청자네 이 사연 듣고 네 어떤 노래 이번에 또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네. 어,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에 네네. 있는 네. 바람과 함께라는 곡을 좀 준비했는데요. 와우, 네. 사실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은 약간 스릴러 뮤지컬이에요. 어, 연쇄살인을 스릴러. 가지고 있는 네.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네. 그 극중에 있는 사실 글로리아라는 어.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네네. 사실 그 여자 주인공도 그 외과 의사인 그 다니엘을 되게 네. 이제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런던이 아닌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자기가 현실에 사실 글로리아는 네. 역할이 매춘부거든요. 어, 맞아, 맞아. 어, 몸을 파는 맞아. 그런 사람이다 네네. 보니까 네. 뭔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네네. 곳에 가고 싶다라는 어허. 그런 소망과 그런 설렘 가득한 곡을 사실 담은 곡이 네네. 바로 바람과 함께라는 곡이거든요. 네. 사실 뭐 누군가를 짝사랑하다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네네. 그럴 때 뭔가 상상해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어허. 새로운 뉴 라이프를 꿈꾸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 너무 뉴 좋습니다. 라이프. 어머 좋아요. 네. 진짜 듣고 싶어요. 어머 좋다 좋다.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박수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언젠가 꿈꾼 적은 있었지 모든 걸 훌훌 던져버리고 멀리 저 멀리 떠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저 멀리 저 멀리 먼 곳으로 진정의 가슴에서 얻고서 침착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보자 차분히 정말 이곳을 떠나면 좋을까 좋을까 좋구나 바람아 멀리 저 멀리 날 데려가다오 바다 건너 구름 넘어 저 멀리 그곳에 냉우리 가득 아침 햇살도 따스해 지나가는 사람도 상냥해 희망은 더 큰 절망이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어 늘 상상만 하면서 돌아오는 건 상처뿐 그럴까 그럴까 아닐 거야 하늘에 비친 내 모습 들뜬 저 모습 귀여워 그래 알았어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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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 멀리 저 멀리 날 데려가다오 바다 건너 구름 넘어 저 멀리 모든 걸 떠나자
멀리 떠나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죠. 손 잡고 네. 짝사랑 고백해 떠나요. 우리 다 떠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가을 다 고민하지 얼마나... 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입니다. 네. 떠나세요. 네. 자, 마음을 보내주시고 꼭 성공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야,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아니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정말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정말 많이. 정말. 아, 그러게 말이야. 저희 제작진의 또 눈이 또 어떤 눈이에요? 아유. 또 매의 눈으로 또 두 분이 또 노래 부르는 거, 이 무대 올라가 있는 거 다 보고 네. 지금 오늘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 분위기로 노래해달라고 또 부탁을 또 하셨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뮤지컬 배우와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이 네, 무대를 뜨겁게 한번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부탁드려요. 야, 오늘 기분 어때? 정말 아니지. 재죠, 넌 어때? 나야, 기분 수줍겠지. 당신 날 속였어, 언젠지 알 거야. 결심했어 이젠 끝이라고 빠빠빠 뭐 죽었어 이제 어? 난 언제나 정신 차릴까 왜 그랬지 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맞아 미쳐둘 것만 같았어 너 다시 또 보니까 생각나네 오 마이 갓 헌데 또 보니까 좋아지네 맘마미야 좋아. 나는 싫다는 말 못해 어쩜 좋아 나는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나봐 당신이 떠난 후에 내 맘 너무 아팠네 난 왜 널 떠나려 했을까 맘마미야 이제는 네,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머머머 그냥 재미있게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네, 흥미롭게 또 시간을 또 이렇게 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정말 가야 여러, 돼요? 네, 아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대전에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네, 올 가을에는요 여러분들 공연도 좀 찾아가 보시고 네, 또 관심도 기울여 주셔서 정말 이런 문화가 대전을 알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문화로 인해서 힘도 또 희망도 꿈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 감사해요. 두 분 다 힘내시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늘 이 시간에 네. 마지막 또 인사말보다는요. 나 올해 뭐 하고 싶다. 네, 이런 네 희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네 저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온 국민 재미찾기 프로젝트 정말 온 국민 재미찾기 프로젝트 아. 정말 네. 온 네. 세상에 우리 특히 또 대한민국 네. 네. 너무 우울하고 네. 힘들고 네. 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온 나라의 네. 국민들이 정말 네. 재밌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온 국민 재미찾기 프로젝트로 톡투게더 콘서트를 매달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걸 또 성실하게 잘 네. 수행해내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그 공연을 통해서 네.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된 네. 아주 숙원 사업으로 네. 제 창작 모노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 뮤지컬. 네, 오, 이것이 네. 올해 이제 뭐 작품부터 음악 뭐 이제 대본까지 해가지고 네, 네. 잘 마무리해서 내년 네. 봄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화끈하게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그 길에 네. 응원하고 또 네. 열심히 도와드리고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시민분들과 많은 장애 또 비장애인분들과 네, 함께 네. 저희가 챗GPT를 활용한 네.
창작 로컬 창작 뮤지컬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대전 시민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가 뮤지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뮤지컬 테라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와우. 각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도 또 같이 함께 공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잘 마무리돼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뮤지컬 테라피 유후! 응원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여유롭고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자, 저희 방송도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는 거 아시죠? 고정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도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자, 누구 없어 부르면서 저희들 노래하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요. 아,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어요. 아이,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시는 거예요. 아이, 와야죠. 와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나요?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답이 이제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저 불렀어요. 좋아요.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별아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저요, 같이 봐요. 좋아요. 좋아요. 누군가 깨어다면